시절이년에 개합한 공부인들이시여, 스스로 눈을 갖췄을 것 같으면 남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늘 깨어있는 삶이란 어느 날 갑자기 쉽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왕 기연을 만나든지 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듯이 시절인연 따라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공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 봉공하며 살게 된다면 불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덕을 쌓게 될 것입니다. 시절인연을 눈뜬 이들이시여, 더 이상 큰 욕심을 내지 말지어다. 흐름 따라 좋은 인연 맺게 되면 남과 더불어 행복해지미로다. 나무마하바냐 바라밀. 오늘도 앙산녹, 오늘은 또 해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앙산녹도 오늘 책거리 하는 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인연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동의 정육 스님이 물었다. 그러니까 신라 때 정육이라 하는 스님이 아마 앙산 스님 회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가 보죠. 선문에 나오는 명칭과 분류들, 이를테면 앙산 지분봉, 가선미가, 산하, 자나, 노산하, 비로자나 하는 그런 거, 산마발지, 사지, 정녀, 사문, 해적 등에 대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가 구구하게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막 사람 복잡하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앙산 스님께서 앙산 지분봉은 노산하의 근본 몸에다가 현재의 업근을 받은 이 몸뚱어리가 이 몸이 본래 한 바깥 경계로서 승보가 머무는 곳이라고도 한다. 의보를 받아서 머무는 가섭미가는 총체라는 뜻이다. 가섭은 선종의 초조로서 부처님께 비밀이 삼매를 전해받은 분이다. 그러므로 미가라고 한다. 사마는 비밀이 삼매를 이어받는다는 뜻이다. 정육이 다시 물었다. 선결에서 말하기를, 선의 어떤 요결을 적어놓은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나에게 본래 면목을 돌려달라 하였는데 그것이 삼매 아닙니까? 그러자 만일 그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라면 다시 나에게 도류에다가 꽃을 재배해라 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한밤에 나무 그림자 같다 하게 하리라. 한밤에 나무 그림자 같다고 하게 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본래 면목을 돌려달라. 본래 면목이라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이것을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부모 미생전으로부터 참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몸을 받고 살게 됐는데 나의 근본 실상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누구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은 생사를 벗어날 적에 힘이 들고 또 뜻대로 참 이것저것에 태어날 수 인연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찾아내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련의 일들을 찾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보였으니까 참 과거에 큰 스님들이 노력을 뭉청한 거죠.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지 따로 뭐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할 게 있나 다 드러나가지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업은 뭐 지니고 쓴다 할지라도 나의 그 근본 실상은 한 번도 딴 데서 온 적도 없고 나를 여의고 떠난 적도 없는데 이거 다니고 뭐냐 이렇게 얘기할란지는 몰라도 그 도리 아니다. 실제로 내가 나의 어떤 직접
그 참다운 실상을 확인해야지 아 이것을 나라고 했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지, 그렇지 않고 그림자만 자꾸 만들면서 거기 끄달려가면서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다 허망한 짓 하는 것이다. 근본을 모르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 참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핵심을 바로 찔러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수행법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제 중에 아마 선방에서 많은 스님네들이 화두에 매진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라고 생각합니다. 정육 스님이 다시 물었다. 한밤의 나무는 분명히 있다 하겠지만 그 나무 그림자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밤중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그림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냥 깜깜할 때 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그림자는 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림자는 있게 마련이요. 그림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뭔가 본다 하는 것은 빛이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그 빛이 엄청난 깜깜한 속에서 아무것도 앞뒤가 안 보이는데요. 그 깜깜함 자체를 보는 것도 빛이다. 아주 눈을 감아버리면은 깜깜한지 밝은지조차 구별 못한다. 그래도 눈을 뜨면은 눈을 감은 것처럼 깜깜합니다. 그래도 깜깜한 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깜깜한 것 자체를 본다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작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왜 빛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깜깜함이 자리하는 그 속에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어떻게 됐든지 자라고 있었을 거니까 안 그러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나. 그런 나무를 갖다 심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림자가 맺혀지게 마련이다 이 말이요. 태양처럼 밝은 빛에도 그림자 있습니까? 그 있지. 왜 없겠어요? 아주 밝아도 더 밝은 것이 있다 하면은 더 밝은 것에 비유해서 그 정도 밝은 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엄청나게 밝은 거라고 얘기할란지는 몰라도 불안과 법안의 눈으로는 거기에 그림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섬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요. 정육이 다시 묻기를 다시 또 얘기합니다. 한밤의 나무는 분명히 있다 하겠지만 그 나무 그림자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러자 앙산 스님이 있고 없고는 그만두고 그대는 지금 나무가 보이는가? 자나라 함은 몸의 성품이 여여합니다. 삼마발지라 함은 개정예이며 또는 보리의 묘한 꽃 화장장엄이라고도 한다. 즉 안의 의보로 육신으로 바깥 결과를 받는 것이니 중생의 몸으로 부처가 되는 일이다. 사지라 함은 자기 종지에 통달하는 것이니 자기 종지에 통달하는 이는 곧 삽삼조사이다. 정려라 함은 네 가지 무수삼매이다. 감각이 없는 그런 삼매를 증득한 것을 정려라고 한다. 아주 고요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고요함은 우리 육안으로 인식되어지는 고요함하고 실질적 고요함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완벽한 고요함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어지러운 마음 가지고서는 그걸 같이 함께 하더라도 그걸 알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늘 내 그림자가 먼저 얼렁거리는데 그림자 없는 그 참다운 실상을 체험하기라 하는 것이 그게 쉬울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네가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흔들어져 끼면은 그것도 통과 못할 파인데 체험하려고 욕심내는 거 아니냐? 어떤 시험이라 하더라도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그 즉시에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너 같은 넉나간 놈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콕 찌르면은
갑자기 점잖게 얘기하던 스님이 야 이 미친놈아 너같이 넉나간 놈이 그런 거 알 수 있겠냐 하고 확 흔들어져 끼면은 그래도 알려고 끝까지 스님 의지해서 알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렇게 해서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에이 제대로 된 스님인 줄 알고 내가 찾아왔는데 욕이나 해제 끼고 말이야 아이고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무슨 공부했겠나 하고 흔드는 줄도 모르고 정신 나간 소리하고 나가 떨어질 거 아니요.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의연하게 꿋꿋하게 나는 스님 법을 의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냈다가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졌다 이 말이야. 넌 도둑놈 아이가? 아, 전 도둑놈 아이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도둑놈까지 생겼는데 뭐 도둑놈 아이라고 아무리 해봐야 넌 도둑놈이야. 왜 스님 저를 도둑놈 만듭니까? 네가 도둑놈이니까 하고 자꾸 여러 번 시비하면은 신심 떨어진다고요. 지는 어떤 소리나 어떤 모양을 일으켜도 신심 안 떨어뜨린다고 약속을 굳게 해놓고 한 방에 그냥 흔들어 제끼니까 딴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들이 법을 어떻게 소화하겠어? 믿어도 될지 말지 하는 바인데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한번 확 흔들어 제끼니까 고약해졌는데 그게 믿는 건가? 아, 10년, 20년 믿는 사람들도 욕심이 실 생기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데 공부를 했어도 그건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때 그 공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고 내가 공부해보니까 또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지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아이고 나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욕심이 실 나니까 막 이상한 모양을 쓰고 정신나간 짓을 하니까 그래 뭐 할 테면 해라 하는 거예요. 뭐 지 하는데 뭐 내가 뭐라 할 거 뭐 있나. 하락한다고 하고 말락한다고 말겠나. 더 해보라고 내버려 둬야지. 정육이 다시 물었다. 이 삼매에는 들고남이 있습니까?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에서 나온다. 그 삼매가 진정한 삼매입니까? 이 얘기요. 우리는 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다.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서 또 나온다. 입선한다. 방산한다. 이런 소리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완전히 나가정에 들어서 열반에 들은 입장일 것 같으면 든다 난다 하는 말이 허망한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육체를 지닌 사람이 삼매에 든다 하는 것은 아주 생각을 여의고 맑고 고요한 데 들어가고 또 뭔가 주변이 시끄러워지니까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거기에 같이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는 수준이 낮은 삼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수준 낮은 삼매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삼매를 직접 체험해 본다든지 그런 어떤 입장에 나가본 적도 별로 없어. 근데 더 큰 삼매를 얘기한다 하면은 맑게 알아먹겠나 이게. 고약한 거지. 병이 있으면 들고남이 있겠지만 병이 없으면 약까지도 버려야 한다. 초심자는 들고남을 배워야 되지만 근기가 익어지면 맑고 맑아서 머무를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약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약인데 번뇌 망상은 이게 병이고 그러니까 병을 없애기 위해서 지혜를 발해서 병을 없애게 됐는데 약이 남아가지고 고약해졌다 이 말이야. 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했는데 병을 없애고 난 뒤에는 남은 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건 더 고약하다. 그러니까 병도 약도 없는 그런 입장일 것 같으면은 혼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가 약이다 이 말이야. 번뇌망상을 없애는 부처님 가르침이 약이요. 마구니의 어떤 허망함을 깨부시는 그렇지만 그 병을 깨부실 수 있는 약을 가지고 깨부시고 난 뒤에는 약도 필요 없는 건데 이 공부에는 약도 지장이 된다 이 말이요. 부처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른거리면은 그것이 번뇌망상화돼서 고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할 적에는 다
집어던지고 오로지 깨달음만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오롯이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어요. 정육이 다시 물었다. 그 들고 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초 단계에서는 삼매에 들어간다 하기도 하고 삼매에서 나온다 하는 말을 해요. 그거는 하근기 중생을 위해서 방편을 제시한 어떤 입장의 삼매를 그런 모양으로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수준이 높아진 어떤 입장에서는 삼매라 하는 것은 삼매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허망한 짓을 안 해요. 그 입장 자체가 하루 종일 떠들어도 삼매 속에서 그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삼매를 구하고 중득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질 않는다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럽고 정신 나간 모양을 쓰는지 모르겠다, 고요하게 마음을 써야지 된다 하는데 이 내가 마음이 고요해지질 않네, 자꾸 이런데 이제 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허망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렇지. 나는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목이 아파가지고 어깨까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아이고 막 그렇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이제 요새 의술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조금 이렇게 하니까 뭐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 그 100% 효과가 있습니까? 그건 나 아직 모르겠는데 한 7, 80% 이상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막 잘 됐다 그 정도만 해도 어디고. 그러면 삼매에서 깨인 겁니까? 삼매에 들어간 겁니까? 도대체 뭘 삼매라고 얘기하십니까? 삼매락 하는 것은 따로 구하면 어리석어진다 했으니까 일체 삼매락 하는 것이 다 이것으로부터 일어났다 한다 하면은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 이 속에서 나와서 이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해도 에이 허망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니까, 삼매에 대한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삼매를 증득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따로 증득해야 될 어떤 삼매도 자리하지 않는다. 그건 다 허망한 소리 하는 거다. 그래도 삼매를 증득해야지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말은 맞는 거다. 백천삼매를 다 증득한 것이 부처인데, 그러나 보살들은 그 백천삼매를 증득한 그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게고, 중생들은 그보다도 더 형격이 떨어지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매에 들어간다 삼매에서 나온다 하는 말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따로 증득해야 될 어떤 삼매가 있는 것 같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왜 그렇게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깊은 삼매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자꾸 삼매를 증득할 수 있는 기본 단위의 어떤 입장을 기초를 닦아서 얘기하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돌이를 이해 못하니까 암을 얘기해서 인과 사상체 8정도 12인연 연기법 그 유의법을 얘기했다 이 말이야. 처음서부터 무의법 얘기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유의법을 얘기해서 유의법을 버리고 무의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얘기된 것이 금강경 아니냐, 이래 된 거다 이 말이야. 삼매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 감각 없는 상태가 되면, 그냥 무수가 되면은 바늘로 찔러도 아픈 것이 아니지, 돌덩어리 쇳덩어리처럼. 법안 삼매가 일어나 바깥으로부터 받는 감각을 떠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삼매를 증득했냐 하면은 우리는 다 그런 삼매를 증득하고 있지만 믿질 않네. 찔러면 아프니까 아무리 찔러도 안 아픈 삼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픈 거는 아픈 거지만 아프지 않은, 아파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아라. 아픈 것은 업에 의해서 아픈 모습이 일어나는 거고, 업 일어나기 전의 그 마음 상태라 하는 것은 찔러도 아프지 않고 죽여도 죽지 않는 그런 법이 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죽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모양이. 이 모양에서 어떤 모양으로 바뀔란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변화해 간 거지, 죽었으니까 없어지고 끝났는데 뭐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법문을 하고
엉뚱짓을 해야 되냐 말이야.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끝난 상태를 가지고 또 불러일으켜가지고 추념을 하고 자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그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또 다른 업을 받을 때 더 좋은 업을 받고 그 더 참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참 모시는 건데 그런 거 아니면은 뭐 때문에 하냐? 해야 될 입장도 하나도 없는 거지. 그냥 그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죽어도 죽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아니니까 모양만 바꾼 거지. 근데 사람은 모양 바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죽어서 없어지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건데 뭐하러 제사를 받들어야 되냐 말이야. 제사 모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런 입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까 아주 이치를 잘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입장을 얘기하면 빨리 터득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쉽다 이 말이요. 성품에 들어가 아무 감각이 없게 되면 불안 삼매가 일어나 부처님 눈을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삼매에 들어가 삼매가 일어나 안으로부터 받는 감각을 떠나는 것이다. 한바탕에 들어가 아무 감각이 없게 되면 지한 삼매가 일어나 중간에서 받는 감각을 떠나는 것이다. 또한 받아들이는 감각이 없다는 데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자연히 이제껏 알던 삼매가 모두 공해지는 데 들어가니 이는 해안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없음조차 없는 삼매는 무무삼매는 도안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묘하게 통하여 걸림이 없는 것이니 마치 허공에는 아무런 눈도 없고 눈병으로 생긴 헛것도 없는 것과 같다. 우유와 같은 여러 삼매는 청정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것을 정명삼매라고 한다. 그 이름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삼매를 나는 하나하나 다 터득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마군이 된다 이 말이오.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이미 그런 삼매에 들어가서 수용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공부가 된 사람들은. 공부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가 된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삼매를 수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도루묵이 돼가지고 에이구 나는 그런 삼매 증득도 못했는데 그런 삼매 들어가 있다고 자꾸 말로 나한테 인식시켜가면서 그렇다고 믿으라고 자꾸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자꾸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도루묵이 된 지 오래됐다 이 말이야. 왜? 그동안 정진 안 하고 놀고 있었단 얘기지. 늘 허망한 짓을 하고 끝없는 자기 정진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일 것 같으면은 백천산매가 다 눈앞에 있는 건데 따로 이산매 저산매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도반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산매 얘기를 막 하더라고. 자기는 어떤 산매를 증득했다고. 그래서 나도 호기심이 나가지고 어떤 산매를 증득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지.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노? 아무 소리 안 해도 돼. 야, 밥 먹는 산매야 그거는. 그러면 화장실 가서 변을 보면은 무슨 산매고 변 보는 산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이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노? 산매가 다 이 가운데 있는데 변화해서 이런 산매 저런 산매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감각이 없는 무지한 그런 입장에 쑥 들어가서 산매를 증득했다. 그것도 물론 증득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어떤 산매도 산매 아닌 것이 없으니까 수 없는 삼매의 모습을 각각 지니고 쓰는 건데 꼬집으면 꼬집혀서 아픔을 느낀다 이 말이야. 그래도 그 삼매 가운데서 다 느끼는 거지 또 다른 어떤 삼매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걸 느끼고 말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삼매를 증득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여러 학인들에게 말하겠다. 부지런히 정진할 것도 없고. 이게 참 희한한 소리 하시네. 그렇다고 나태해서도 안 된다. 이 참 균형을 잡기 어렵다 이 말이오. 부지런히 정진할 것도 없고 나태할 것도 없다. 그럼 막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서 어중간하니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아니오.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을 하는 건데,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무념무생을 생각하거나 무사무심을 생각하여 눈앞의 불생불멸이나 양쪽과 중도 이치만을 얘기한다면 이는 다른 이의 빛과 그림자이니 그런 돌이 아니다 이 얘기지. 눈앞의 바다 같은 생각을 던져버려라. 늘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거기다 갖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하는 공부는 땡이다. 눈뜬 사람이 공부라 하는 것은 정진하려고도 하지 않고 깨어름 피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까지도 던져버리고 그냥 쓰고 사는 지 오래됐다. 그런 생각조차도 뭐 내일 필요 뭐 있노 말이야. 그냥 수용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되려고 하는 순간에 멀어진 지 오래된 줄 알아라. 그냥 그대로 수용해라. 검은 산은 굳이 껴안고 있으면 어리석은 세계일 뿐더러 선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진할 것도 없고, 다시 이제 내가 얘기하자면 이거는 그렇다고 나태해서도 안 된다. 이게 참 굉장한 소리인데, 딴 사람들은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정진해야지.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애써라고 얘기했는데 요 스님은 부지런히 정진할 것도 없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 하면은 맞는 말이 있습니까? 다 틀립니까? 다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분수대로 해라. 근데 이것도 정육 스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앙산 스님이 일제 중생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육이 너 내 말 잘 들어라. 부지런히 정진할 것도 없고 나태할 것도 아니야. 마음 비우고 고요에 앉아 무념무상을 생각한다거나,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거지. 공부가 되면은 그렇게 되지려고 해서 되는 것을 무념무상이라고 착각한다면은 너는 공부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려고 안 해도 본래 무념이고 본래 무상인데 따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되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그게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안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을 얻기까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럼 부지런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어떡합니까? 부지런 떨 거 없다. 그러면 한 꼭지가 이렇게 확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도리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잘 물었다. 네가 그런 공부할 인연이 도래했는가 싶다 묻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따라서 할래. 이래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화두 공부 한번 해봐야지, 참선을 해봐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 어떤 입장들을 겪어내지 않고서는 말만 들어서는 이상한 짓 한다 이 말입니다. 이치만 배워서 따지고 들지 실질적인 공부 인연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공부가 딱 되면은 하려고 안 해도 되는 도리를 믿어야 되는데, 공부한 사람이 말도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 놓으면은 그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정진 힘이 약하니까 오락가락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것 자체도 부정해버리고 허망한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야 이걸 때려야 되나 살살 달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이 말이오. 공부한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끝으로, 사문은 본성을 통달하고 망상을 쉬는 자이다. 그러니까 머리 깎은 출가 사문이라 하는 승려는 본성을 통달하고 자성을 요달하고 망상을 쉬는 자이다. 망상을 쉬었다 하니까 어떤 생각을 안 일으키고 또 일으켰다 하더라도 빨리 내려놓는 것을 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망상을 쉬었다 하는 얘기는 쉴 수밖에 없는 입장에 들어가서 모양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그 입장 자체를 아예 딱 부정해 뺐단 말이야. 일어나고 없어지는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는 건 생이고 사라지는 건 멸인데 자꾸 이 자리에서 생멸생멸하고 있고 생사 속에서 오락가락하는데 생멸이 없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 생멸 없는 도리를 터득했으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다 허망한 줄 알아야 되지 왜 그런데 끄달려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 하나? 쉬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 뭘 쉬고 말고 하냐? 내버려 두라고 마. 내버려 둘 것도 본래 없는 건데 할 수 없이 모양을 써야 되니까 내버려 둬라 이따위 소리 하는 거다. 망상이 본래 없는 줄 아느냐? 이래 됐다 이 말이야. 망상이 본래 없는 줄 알면 쉴 것도 없는 건데 망상을 쉬어야 된다 하는 말도 분별이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안 하면 이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소화를 못하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기고 거기까지라도 얘기해 줘야지 뭔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되는 것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상의 여러 삼매를 부지런히 닦으면 온갖 삼매를 통달하니 그를 사문이라 하고 그런 삼매를 통달해야지 된다 하니까 이야, 한 삼매도 통과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걸 다 닦으려고 하니까 이거 언제 닦겠노? 하나라도 제대로 닦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넉넉한 짓을 하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나 이런 얘기죠.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떠받들고 공경함으로 도와 덕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한다.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떠받들고 공경한다. 그 형상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가 형상 없는 도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형상이 있을 때나 형상 없을 때나 공부가 여법하니 어떤 참 변화 속에서도 의연할 것 같으면 존경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변화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있는 것도 떠나갈 파인데 왜 새로운 것들이 나를 공경할 거요? 쉽지 않은 거죠. 이 경지에 이르면 뒷날 남의 공양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겠지만 만일 그렇게 수행하지 않고 남의 공양을 받으면 일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니 대단히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해적이라 함은 주지삼보라는 측면에서 초학자들이 밖에서 불러주는 껍데기에 불과하니 앙산 해적, 해적스님을 해적스님, 해적큰스님 이렇게 불렀는지는 몰라도 그건 밖에서 불러주는 이름에 불과하다. 우리가 저 예비군 훈련받으러 가면은 이 모자 쓰고 거기다가 A-1, B-1 뭐 이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뭔가 줄줄줄줄 맞춰놓고 거기다 세워놓고 아무것이익 하고 부르기는 뭐하니까 몇 다시 몇 하면 예 하고 자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입장하고 내 이름도 수불이라지만 다 이게 껍데기에 불과한 거지 처음부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고 나왔나. 살다 보니까 어른들이 너 이거 해라 하고 이름 하나 주니까 갖다 붙여놓고 살고 있는 것 뿐인데 다 껍데기다 이 말이야. 거짓 이름으로서 공한 것이다. 그 다 허망한 거다. 그러니까 이름 날려고 그렇게 용 쓰지 말아라. 때 되면은 이름이 나든 말든 그까지 게 무슨 상관이냐. 너 지금 자유롭냐? 너 편안하냐? 너 행복하냐? 마음이 즐겁냐? 괴롭냐? 어떤 때는 즐겁다가도 어떤 때는 막 무상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우라통 터질 때도 있고 정신없이 막 시끄러울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은 헤헤거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가 또 안 좋은 소문이 확 들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울적해지고 기분이 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만이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늘 부동심을 가지고 그 모습을 한결같이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늘 막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화병 생길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데 만만치 않고
내가 스스로 풀지는 힘들고 누가 풀어주면 좋겠는데 풀어줄 사람 내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보여지지도 않고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걸 참 쉽게 쉽게 편안하게 다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면은 누리고 산다. 일체 모든 복을 누리고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안 되니까 고가 따르고 화가 따르고 아이고 막 지금 막 엉망진창입니다. 남들이 볼 적에는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좀 치료해서 입고 거를 떠나서 좀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이라도 잘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루도 쉴 날이 없으니까 뭔가 휴가를 즐길라 해도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막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몸뚱아리 아프면 아프다 하겠는데 마음이 저리고 뭐 예민한데 이걸 어떻게 이걸 소화할 수 있는지 도통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헤매지 않게끔 나한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아 이런 것이 중생계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들을 다스려가지고 고통 없는 어떤 입장으로 화할 수 있게끔 변화를 일으켜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그 우리가 해야 될 목 아니냐. 이치를 드러내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은 잠시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때는 참 저 양반 만나서 말을 들을 때는 그래도 좋다. 그 병원에 가서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약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막 병은 안 나섰다 하더라도 나은 것 같은 기분이 좀 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법도 묘해가지고 얘기를 편안하게 잘해주면은 그때는 우선 순간적으로 탁 넘어가는데 또 혼자 있다 보니까 고민이 팍 오니까 주체를 못하겠다. 이거 어떤 약을 먹어야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 이걸 이겨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어지러워지니까 이 고약하다 이 말이야. 그게 반복이 자꾸 되는데 안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까?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절을 해야 됩니까? 다란이를 외워야 됩니까? 사경을 해야 됩니까? 경을 읽어야 됩니까? 참선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 그래도 조금 편안한 듯 하다가 또 이게 막 망상이 일어나가지고 변덕을 부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덕 부리는 이 마음을 싹 뽑아버리고 중심 딱 잡을 수 있는 마음으로 딱 하나 심지가 탁 백해서 어떤 어지러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자기 중심 잡고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말 들으면 그거 같고 저 말 들으면 또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평생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 갈등을 없애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요. 그런 데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고 살고 싶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어떻게 참 갈무리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화하게 해주느냐. 그것이 방편을 잘 쓰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막 욕도 하고 어떤 때는 두드려 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살 달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기합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애껴서 하는 말인 줄 잘 살펴가지고 모양을 쓴다 이 말이요.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써서 진짜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묘하게 장치된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기가 막히다. 어떤 약이든지 갖다 주면은 먹기만 먹으면 병이 낫는구나. 그러니까 너도 가라, 너도 가라. 수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의사 괴롭힐 거 아니야. 나한테도 약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의사는 막 괴로운 줄도 모르고 남 편하게 해주는데 내가 막 한몫하는갑다. 자기 병 나는 줄도 모르고 막 죽으라고 또 갈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가고 오고 하는 거지 뭐 딴 거 뭐 있겠어요. 이 밖의 법요와 행장은 앙산행록에 실려있다. 칭명으로 시호를 지통대사라고 하고 타포를 묘광이라고 하였다. 동평에서 입적하였는데 나중에 앙산으로 돌아왔다. 그 앙산에 가면은 앙산스님의 탑이
그 사중 안에 있어요. 탑도 제법 규모가 크더라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 문손이 그 넉넉해서 참 후손들에 의해서 왕산 선생님 탑을 크게 잘 세웠다고 봐야지.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주 깊고 깊은 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골짜기 골짜기를 따라서 들어가야 되니까 왕산이라 하는 곳이 강서성에 있는데, 전에 우리가 양기사도 갔고 석상사도 갔고 왕산사도 갔는데 거기 전부 다 가봤을 적에 그 언저리에 들판보다는 산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랑 지형이 비슷해요. 희한하니 구산선문이 다 거기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그런 건지 깊은 산 중에 다 들어앉아 있다고요. 예, 그건 그렇고 여기까지 이제 앙산녹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어떻게 해야지 편해질 수 있는지. 스님은 편안합니까? 나야 편안하죠. 근데 남들이 나를 자꾸 부추겨서 편안치 못하게 하니까 그래도 편안합니까? 아니, 그래도 편안하다고. 이래도 편안하고 저래도 편안하고. 엄청나게 아플 때도 있었어요. 뭐 다 아파봤겠지만 나만 아팠나? 아이고, 스님도 아팠구나. 얼마나 아팠으면 저런 소리 할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논스톱으로 300시간을 통증 속에서 마취도 없이 이렇게 지독하게 아픈 꼴을 내가 한번 당해봤는데, 그런 속에서도 뭐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아프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아, 이게 뼈저리게 아픈 아픔이구나. 중생들도 이런 아픔을 겪고 있겠지. 뭐 그런 고통이야, 뭐 육체적인 고통이니까 그렇지만, 또 정신적으로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얻는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동시에 와가지고 사람을 막 참 괴롭힐 적에, 이게 진짜 괴로운 거다 이 말이야. 그런 고통에서 싹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종교가 그런 방향을 제시해서 병든 자로 하여금 병을 나을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안내해서 좀 넉넉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화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면은 그게 참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신통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업을 받을 건 받고 보낼 건 보내는 그런 힘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모양을 달리할 적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몰라도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제시한 거고, 그 제시된 방법을 인연 따라 만났으니까 다행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 참 몰랐을 적에는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조금 눈뜨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 것 같다. 힘들고 어려워도, 왜 공부하기 전에도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부하고 난 뒤의 힘들고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 과보가 따르니까. 그렇지만 전의 힘들고 어려움과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이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쓸지는 몰라도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내가 좀 생긴 것 같은 넉넉함이 있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난 참 만족합니다. 금생에 받는 과보가 클지라도 그걸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중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늘 그 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늘 갖고 살겠습니다. 그런 것만 하더라도 참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인연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을 지니고 쓰는 것이니까 누구한테나 다 권장해야 될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스님은 너무 딱딱하게, 아니, 법을 쓰는 자리에서 해이한 모습으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무것도 그냥 해 벌려놓고, 아, 그래야지. 그래도 웃으세요. 웃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거 누가 모르나. 근데 왜 안 웃고 말이야. 다 긴장을 해갖고 상대방까지 긴장하게 만듭니까?
아,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모양이 달라지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좀 갖춰지는 거지. 그냥 푹 퍼져가지고 같이 퍼진 그런 입장이 된다면은 뭐가 거기에 깃들겠냐. 더 힘들게만 만드는 거지. 일시적으로는 즐거운 모습을 보여줄란지는 몰라도 크게 멀리 봐서는 그런 게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뭔가 참 바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것이 우리 목이 아니냐. 그런 길 안내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넉넉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베푸느냐, 아니면 우선 떨고 있느냐, 이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해제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애군 다 멀리하고 새로운 어떤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사도 많이 하는 것도 전례대로 내려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연의 어떤 섭리처럼 해가 밝은 것처럼 달빛이 그렇게 밝은 날이 그렇게 쉽질 않으니까 오늘 택해가지고 아마 그런 저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액땜이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이요. 크게 뭐 어지러운 날도 아니고 맨날 막 푹 퍼지는 그런 모습만 지니고 써서야 되겠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 진짜로 눈만 눈이 아니고 온몸이 눈이 돼서 전보다도 더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